방송 아이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들렸던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급히 가던 중에 들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울면서 작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만난 장소는 확실하진 않지만 학자들은 이곳에 있었던 유대교 회당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은 항구 기념비 부근에 있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밀레도는 병든 드로 비모를 머물러게 했던 곳으로 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된 곳입니다. 밀레도는 트르키에 있습니다. 이 밀레도는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밀레투스 학파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이오니아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으며 페르시아에게 정복됐다가 그 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했습니다. 그 뒤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대부분의 유적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유적입니다. 제가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즉 버가보 박물관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레도의 남쪽 시장문이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유적지로 가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고 큰 유적은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헬라 시대에 지어졌다가 로마 시대에 다시 지어진 곳입니다. 밀레도의 극장입니다. 극장 뒤편으로 올라가면 비잔틴 시대의 요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적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비잔틴 시대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주교가 살던 관저가 있고 그 옆에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 항구 기념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큰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항구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델피니온 신전으로 가봅니다. 밀레도의 중요한 성소 자리입니다.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디디마라고 하는 약 16km 떨어진 곳이 이 밀레도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 디디마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은 주전 300년 전부터 500년간 지어졌는데 미완성된 신전입니다. 이제 큰 목욕탕의 유적을 봅니다. 이 목욕탕은 파우스티나 목욕탕이라고 부릅니다. 주후 164년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왕비였던 파우스티나가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큰 목욕탕의 유적이 지금 잘 남아 있습니다.